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눈 빠지게 비교해보면서 추려본 가성비 니트 추천편인데요. 합성 섬유가 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합리적이게 되기도 하고 물 소재의 단점들을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백 니트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가격적인 요소가, 누군가에겐 터치감이, 누군가에겐 보온성이 중요할 테니까요. 소비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가성비 제품군들 중에서 제가 어느 정도 걸러내본 니트들이니까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쇼핑 시간이 조금이나마 단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려본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기본적인 크루넥 니트들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코튼이냐 울이냐 고민들 하실 텐데 보온성 또는 니트 그 특유의 포슬포슬 포근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울 니트가 좋고요. 코튼 제품은 관리의 편의성, 매트한 터치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코튼 크루넥부터 시작해보면 쏘신 제품을 뽑아봤습니다. 코튼 95 캐시 5. 굉장히 이상적인 원사로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레글런 어깨에 품은 여유롭고 소매가 길어서 이렇게 곱창지는 실루엣도 예쁘더라고요. 니트 설명란에 핫지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 요거 살짝 폭신폭신 좀 도톰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헌트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엘무드의 코튼백 니트입니다. 코튼 니트의 특징은 조금 몸에 감기는, 몸에 축 늘어지는 느낌인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레글런 어깨에 소매는 길고 품은 여유로워서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그중 네 가지 컬러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특히 이 에그플랜트 컬러감 굉장히 예쁘네요. 다음은 스토커즈 작년 시즌 강추템 스테디 에베로의 코튼 니트인데요. 코튼백 니트가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두껍게 만들어주셔서 이걸 보완해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겨울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깨라인은 살짝 드롭되고 적당히 세미 오버한 실루엣에 두 가지 컬러가 새로 추가됐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다음은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한 키미어 제품인데요.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코튼 맛은 느껴보시되 아크릴로 좀 더 가격을 보완했네요. 팝한 컬러감에서 무난한 컬러까지 다양하게 출시되는데 제 기준 조금 더 겨울까지 입을 포근한 느낌은 멜란지의 원사가 섞인 요 컬러들 아닐까 싶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울 소재 니트인데요. 첫 번째는 후부스의 헤비 니쥬 크루넥 니트. 울 70 나일론 혼방으로 울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튼 니트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울 소재감의 니트는 어느 정도 실루엣이 각이 잡혀준다. 막 축축 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터치감 또한 어떤 울이 활용됐느냐에 따라서 살짝의 간지러움이 있을 수 있다. 니쥬 짜임도 핫지 짜임과 마찬가지로 도톰해지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 제품 세 가지 컬러웨이로 특히 민트 컬러감이 예뻐 보였고 원사 대비 가격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유명한 니트죠. 엘무드의 화란 니트. 울 60 아크릴 캐시 나일론 혼방으로 울은 느껴지지만서도 이제 맨살 가능한 니트로 유명하죠. 이 제품의 특징은 밑단과 소매 밑단 쪽 립이 되게 얇게 들어가서 깔끔 똑 떨어진다.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무려 22가지 컬러웨이로 이 중에 네 취향 니트는 하나쯤 있겠지. 다음은 토마스 모어의 램스울 니트인데요. 울 51 캐시 나일론 폴리 혼방으로 울 느낌이 훨씬 나는 니트예요. 레글런 어깨에 살짝 짧은 총장 그리고 두툼하게 들어가준 넥라인이 포인트입니다. 7가지 컬러웨이로 살짝 죽은 톤의 잔디색과 요 레몬 죽은 톤? 바닐라 크림 색깔이 굉장히 이뻐 보였어요. 다음은 라퍼지 스토어의 오버핏 핫지울 니트. 울 아크릴 혼방으로 할인 가격에 들어가면 진짜 확실히 득템한 느낌이 날 것 같은 니트예요. 드롭되는 숄더, 길게 곱창지는 소매까지 8가지 컬러웨이로 카키 브라운과 딤 그레이 추천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왕 가성비 니트를 샀다가 데이에서 두 제품을 찾았습니다. 동일한 원사를 활용하되 짜임이 다른 니트예요. 라운드 니트는 기본적인 니트 터치감을 생각하시면 되고 하트 짜임이 활용된 건 조금 더 도톰하겠구나, 니트 짜임이 보이는구나. 두 제품 동일하게 7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고 무난한 컬러웨이들로 할인가에 득템하시면 가성비 니트로 딱이겠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짜임 특색이 있는 케이블 니트 추천이에요. 첫 번째는 블랭크룹의 강연사백 케이블 니트. 강연사 코튼백을 활용해서 아, 약간 건조하고 매트한 터치감이겠구나. 그래서 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니트고 6가지 컬러웨이, 무난한 3개 말고 팝한 컬러감 3개가 유니크해서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후부스의 케이블 니트인데요. 울 70 나일론 혼방으로 역시나 울 느낌이 훨씬 느껴지는 아이템. 두툼한 케이블 짬이 굉장히 클래식하고 담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컬러웨이는 2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되게 프레페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파르티멘토의 피셔맨 니트. 케이블 짜임은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서 짜임의 변화를 준 니트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가성비 포인트 니트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셔츠 레이어링한 룩이 제일 예뻐서 이거 따라 입어볼게요. 다음은 유니클로의 아랑크루넥 스웨터. 아크릴 함유량이 높아서 부들부들할 거기 때문에 니트 입문자님들께 추천드릴게요. 컬러웨이도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무난무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제품으로 뽑아본 케이블 니트는 수아레 제품이에요. 레이온 아크릴 폴리 스판 혼방으로 뭔가 부들부들 폭신폭신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5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 2가지 컬러가 조금 유니크하고 화사하더라고요.
Stalkers. 자, 지금부터는 작년 시즌부터 핫했던 아이템 하프 집업인데요. 첫 번째 추천은 소신의 하프 집업. 올 코트는 아크릴 혼방으로 10만원 이하로 만족스러운 원사였어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저 오묘한 컬러감의 그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하프 집업입니다. 아크릴 올 나일론 혼방 제품으로 깔끔 담백한 하프 집업이에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컬러 두 가지와 포인트 컬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트렌드 컬러죠 나름? 청록색과 죽은 오렌지 톤. 예쁘네요. 다음은 키묘의 하프 집업인데요. 코트는 아크릴 혼방으로 매트하면서 폭신폭신 거리고 하츠 조직으로 짜여서 도톰한 두께감일 것 같네요. 다섯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스터머 클락 제품으로 가격이 좀 낮아집니다. 아크릴 올 혼방으로 심플하지만 요 넥라인 지퍼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강조가 된 포인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 스웻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퍼를 내렸을 때 연출된 요 넥 부분이 좀 더 두툼하고 풍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무난한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지금부터는 카라 니트들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더스트 제품으로 램솔 80 나일론 20인데 가격이 꽤 합리적이에요. 타임이 부담스럽지 않은 오픈 카라로 나왔는데 요게 또 셔츠랑 레이어링 했을 때 굉장히 이쁘게 잘 붙더라고요. 컬러감 또한 굉장히 유니크한 컬러 두 가지로 진행되는 요 핫핑크 컬러 저는 굉장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니트, 나만 바라봐 니트. 다음은 소신의 소프트 모헤어 카라 니트입니다. 모헤어 울 아크릴 나일론 혼방 제품인데요.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긴 소매의 곱창짐이 굉장히 포인트. 모헤어 맛으로 살짝 포슬포슬한 느낌이 나는 그 헤어리함도 이뻤습니다. 하지만 좀 간질간질할 순 있겠다.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팝한 두 컬러가 제 눈에 팍 띄었습니다. 다음은 굿라이프 웍스의 버튼식 카라 니트입니다. 코트는 아크릴로 매트하면서 폭신폭신 보들보들한 느낌을 주겠네요. 루즈한 실루엣에 곱창짐이 느껴지는 긴 소매 기장과 버튼식 카라. 일곱 가지 컬러웨이로 저 블루톤이 좀 묵직하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그니처의 케이블 카라 니트예요. 올 아크릴 캐시나일론 폴리 혼방 제품으로 오픈 카라 형식의 니트인데요.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서 조금 더 유니크하네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저 어둑 묵직한 그린 컬러감 추천드리고요. 확실히 케이블에서 오는 포근함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니트 후드들이에요. 첫 번째는 디미트리 블랙의 후드 니트. 울 나일론 아크릴 폴리 혼방 제품으로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제품. 후드 니트들 중 이 스트링이 아쉬운 제품군들이 많았는데 디미트리 블랙은 이렇게 꼬아가지고 연출해준 거 굉장히 좋네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그린 제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파르티멘토의 울 후드 니트인데 좀 더 풍성하고 각이 잡히는 니트 후드 없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울 비스코스 아크릴 나일론 혼방 제품으로 오버핏 실루엣 그리고 후드 쪽에 들어간 그 립 라인이 예뻐서 추천드려볼게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아이보리는 되게 폭 앵기고 싶은 느낌? 하지만 민트 컬러가 포인트 컬러로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묘의 하치2웨이 후드 집업. 코트는 아크릴 혼방 제품으로 하치 사인 때문에 어느 정도 도톰한 느낌이 들 것 같은 후드 집업이에요. 스웨트 후드 같은 것도 좋지만 이 니트 짜임에서 오는 그 텍스처감이 뭔가 남다르거든요. 세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나누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가디건 스타일의 니트들이에요. 첫 번째 추천템은 폴브레이크의 리버 가디건. 코튼백 강연사를 활용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깔끔 담백한 가디건 디자인으로 세 가지 컬러웨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특히나 브라운톤과 네이비를 이사장님이 되게 네이비를 잘 뽑아. 다음은 247 시리즈의 울점퍼 가디건. 나일론 울 레이온 폴리 혼방으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카라리스 형식의 가디건이 인기가 많대요. 하지만 가격이 어려우셨다면 요건 가성비 제품. 편안한 실루엣 그리고 사이즈가 XS몰에서 XL까지 나와서 좋아요. 여섯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컬러감들은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지만 요 포인트 죽은 오렌지 톤 예쁘네요. 다음은 수아레에서 두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하치 카라 집업 니트. 레이온 아크릴 폴리 스판 원사로 폭신폭신하면서 부드러울 걸 예상해봅니다. 하치 짜임으로 살짝 도톰할 것 같고 깔끔 담백한 맛이 느껴지는 카라 집업이에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모두 무난합니다. 다음은 5번의 카치 집업. 이전 제품과 다르게 레이온 아크릴 나일론 폴리 혼방인데요. 조금 더 여유로운 실루엣 그리고 포켓 디테일 오버넥 디테일 등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한 맛이 살아납니다. 네 가지 컬러에 모두 무난해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굿라이프웍스의 케이블 카라 집업인데요. 아크릴 폴리 나일론 혼방 제품으로 뭔가 편안하면서 루즈한 실루엣에 2A 지퍼까지. 카라 집업 스타일이지만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져서 뭔가 조금 더 포근한 감성을 줍니다. 네 가지 컬러에 모두 무난하기 때문에 활용하시기는 편할 것 같네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라퍼지 스토어의 부클 집업 니트. 울 아크릴 나일론 스판 제품으로 부클 원사를 활용해줘서 뭔가 폭신폭신 보돌보돌 이불 같을 것 같아요. 5번의 집업 디자인에 양쪽 포켓도 있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시즌 트렌드 컬러인 저 브릭 컬러감 너무 예쁘네요. 코디도 너무 잘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후다닥 가성비 니트 추천편을 보여드렸는데요. 올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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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브랜드에서 니트들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지만 정말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원사를 고려한 니트들도 있었고요. 가격을 정말 고려한 니트들도 있었고 니트 종류들도 다양해가지고 호드닥 호드닥 니트 리뷰 편이었지만 길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 단축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